보통 잘못이옵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사옵니다. 지금 나으리께서 하실 일은 마지막까지 당나라와의 화친을 이끌어내는 일이옵니다. 아니, 이 지경이 되고도 다시 화친을 주장하란 말인가? 벌써 요동이 무너졌사옵니다. 절대 이번 전쟁은 승산이 없사옵니다. 나으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질 않사옵니까? 힘으로 막질 못한다면 그땐 나으리께서 나서셔야 합니다. 대화를 통한 협상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들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야. 연남생 그놈 때문에 그놈을 진작 죽였어야 했는데. 남생을 풀어준 거 바로 뒤놈이야! 에 돌대가리, 뭐 귀한 게 들었다고 죽음까지 덮었어. 에이 돌대가리. 비난민들은 어찌 되었느냐? 수용할 곳이 마땅치가 않사옵니다. 더군다나 성 안에 있는 식량도 넉넉치 않은 형편이라. 예상대로라면 당나라 놈들은 곧장 평양성으로 진군할 것이다. 이대로 저놈들의 남하를 두고만 볼 수는 없사옵니다. 고사계 장군이 남은 요동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다. 군사들이 모여지는 대로 평양성을 도우러 가야 할 것 같다. 허면 이곳 요동은? 지금은 요동이 문제가 아니야. 곧 평양성에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야.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곧 신라가 대대적인 공격을 해올 것이다. 지금쯤이면 모든 공격 편성을 끝마쳤을 것이야. 신라의 대대각간 김유신이 중사령을 맡게 되겠지. 산 넘어 산이로구나. 대체 이 고구려를 어찌 지켜내야 할지. 무슨 말씀이시오? 저 안시성이며 요동의 성들이 건재해 있소이다. 저것들을 놔두고 그냥 가잔 말씀이시오? 남하를 하더라도 저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질 못하오. 그건 연남생 장군의 말이 맞네. 더군다나 신라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라는가. 하루빨리 평양성까지 진격하여 신라와 협공을 해야 하네. 대장군, 장군께서는 선왕 대구력을 벌써 잊으셨사옵니까? 이 소림기는 그냥은 못 가옵니다. 저 안성을 불태우고 양만춘의 묘를 파헤쳐 부관 잠시를 하기 전에는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사옵니다. 지금은 나무를 볼 때가 아니라 숲을 내다볼 때요. 대업을 눈앞에 두고 감정에 얽매여서 연연하는 것은 소인배들이나 할 짓이란 말이오.
어이, 소인배! 이보시오, 연장군! 소인배? 소인배라니! 어허, 그만 하시게! 장군, 이 인간이 날 보고 소인배라고 질 않사옵니까? 이보시오, 설장군! 아이고요, 원! 아. 우리라고 왜 저 안지상에 원한이 없겠는가? 허나, 지금은 고구려를 멸망시킬 전후의 기회일세! 장군! 소장이 전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옵니다. 허나 지금이 아니면 언제 소낭 폐하의 원수를 갚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소령기는 절대 그냥 갈 수가 없사옵니다. 허면 자네가 남아서 안성을 함락시키고 내려오겠는가? 장군, 지금 뭐라 하셨사옵니까? 자네에게 군사를 내주겠네. 안시상을 함락시킬 수 있겠는가? 이 나라를 위해서 지난 20여 년간 오직 복수만을 생각해왔사옵니다. 저 안시상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것이옵니다. 소장도 남겠소이다. 안시상은 지금까지 상대했던 신성이나 부여성과는 확연히 다른 곳이오. 안시성 안을 손바닥 보듯이 하는 이 연남생이 가야 하오. 왜 그러셨사옵니까? 뭐가 이놈아? 백만대군도 끝내 낭패를 보았던 곳이옵니다. 안시성을 함락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다니요. 왜? 내가 못할까봐 그러느냐 이놈아? 예, 장군. 허허이치, 이놈아. 양만춘도 죽고 없어졌는데 뭐가 무섭다는 게야? 그곳 성주가 대중상이라는 자이옵니다. 그랬어. 내가 중상이만 못하다는 게냐? 만에 하나 안시성 함락에 실패라도 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전공까지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옵니다. 앞날이 창창이 열리는 판에 못하러 그런 무리수를 두시옵니까? 아하, 이놈이, 이놈이. 지금쯤 거란족도 모두들 불만이 가득하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놈아! 그 잔소리 좀 그만해! 장군! 아무리 출세도 좋지만 어찌 단 것만 골라 먹을 수가 있겠느냐? 돌아가신 선왕폐하에 굴욕을 씻어내고 원혼을 달래주는 일이야. 세상에는 쓰디쓴 줄 알면서도 입에 넣어야 할 게 있느니라. 근데 그 남상의 그놈 참 많이도 커. 사사건건 내 앞에서 토를 달다니. 아니, 그러면 대체 왜 또 날 따라온다는 게야? 에이, 이런. 대체 무슨 연유시옵니까? 안시성에서 발이 묶이면 이번 전쟁에서 더 이상 공을 세우기가 힘들어지옵니다. 지금이라도 본대에 합류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안시성은